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입니다. 우리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꽃과 함께하고 있는지요? 졸업, 입학 시즌이나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우리 주변의 꽃들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훼 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장미꽃 한 송이씩 나눠주며 꽃이 가진 힘이 우리 연구원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이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 꽃이 있으면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화훼 농가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꽃과 함께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는 박홍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님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님을 추천드립니다. 꽃의 힘이 느껴지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꽃과 함께 더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화훼 농가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